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충격 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현재 중국 북부 정구, 그러니까 과거 만주지방인 동북 삼성지방과 산둥반도를 관할하는 중국의 최대 군벌 중 하나인 북부 정구의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 부대를 보유한 북부 정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체제와는 조금은 껄끄러운 관계일 뿐 아니라 북한 평양과는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의 수출입 물량 중 상당수를 이 북부 정구, 그중에서도 심양군구에서 관할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바로 평양 지도부와 이 심양군구와의 관계가 전부였다고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시진핑 지도체제가 영구집권 체제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세력인 북부정구의 지도층을 모두 축출해버리고 또 북부정구의 핵심 세력인 선양군구의 시진핑 최측근들을 앉혀 기존과는 다른 군부 시스템으로 개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대개편 작업은 상당수의 경제를 중국 군부에 의존해온 평양 지도부에는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이후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급감했고,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모든 무역 루트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인해 북중 교역이 모두 끊겨버렸고, 북한은 현재 사실상의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양실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되었던 90년대 고난이 행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의 대중국 압박 전선이 심화되는 요즘 대만과 중국 사이의 충돌 혹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과의 충돌보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짐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미국 측의 방관. 현재 북한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물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부분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장을 중국을 타겟으로 하게 될 경우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베이징의 턱 밑을 노리는 그야말로 체크메이트의 상태를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핵심 싱크탱크에서는 사실상 북한은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나온 바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했는데, 당시 발사 시험 장면에서 중국이 영상에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중국을 향한 첫 번째 위협으로 해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베이징으로 향하게 될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체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의 북폭 계획과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종의 독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일 수 있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중국 대륙 분열 공작. 2016년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하다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시진핑 지도체제가 중국 북부정구와 선양군구의 평양과 직접 연결된 커넥션들을 모두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현재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충격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해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적 산화제한 정책에서부터 독일 나치 등그 이상의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세계로부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 위구르의 돌궐족과 친척 관계인 터키에서는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문제를 크게 문제 삼고, 궁극적으로는 신장 위구르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 때처럼 분리 독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 자치주는 중국의 주요 핵실험장뿐 아니라 희토류가 생산되는 땅으로서 결코 포기할래야 포기를 할 수 없는 땅이지만, 이미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인 ETIM, 이스트 투르키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라는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 분리독립단체가 오랫동안 활동 중인 상태이며, 그 지역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로부터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놀라운 점은 지난 2017년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 ETIM 측에 북한 정부가 자동보총 등 무기를 넘겨주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그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친중국의 혈맹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뒤로는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한국전쟁 소환.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 당시를 미화한 영화를 만들어 중국 내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38선, 장진호, 마이오 등 2016년부터 한국전쟁 관련 영화가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영된 장진호는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중국 관객은 영화가 끝나자 자리에 일어나 스크린 화면에 거수경례를 하는 다소 황당한 장면까지 연출되면서 중국 사회에서 또다시 한국전쟁의 향수가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사이의 무력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만약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향한 것이라던가 또 신장위구르 무기 지원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을 향한 무력 침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의 인해전술 병력을 밀고 내려와 자유통일을 목전에 앞둔 대한민국과 연합국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경부터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동원한 대회장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듯한 구호가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또 중국에 대해 어떠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격한 표현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회장, 학습회장 등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배후에 서방 측이나 중국에 반대하는 국제금융자본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여전히 유엔 대북금 20자인 초호화 사치품들이 여전히 북한 평양 최상 유충들 사이에 보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제 명품을 비롯한 최고급 시계, 초고급 벤츠 승용차 등이 보급되면서 현재 북한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동북공정 프로젝트. 최근 북한과 중국 한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최고급 공작원 중 한 사람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고구려사, 역사강탈 프로젝트가 아니라 침략전쟁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보고를 내놓아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백제사까지 동북공정의 대상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북한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서부지방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2021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현재 중국은 북한 붕괴를 대비한 군사적 개입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일로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중국의 군대가 북한에 밀고 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러시아 특수부대의 카자흐스탄 국경 진입 사건과 같이 북한에서도 체제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중국 특수부대의 진입, 그리고 주둔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사실상 장악해버릴 뿐 아니라 하나의 중국의 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보고는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반 작업이 바로 동북공정, 즉 고구려사와 고조선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장하여 중국의 한반도 이북지방을 점령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북한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바로 북한의 여러 개의 미사일들이 베이징이나 주요 대도시권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현재 현역병 230만 명, 예비군 80만 명이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상비군 128만 명, 예비군 770만 명이 있는 상황으로 숫자로만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미사일 능력과 인해 전술을 동원하게 된다면 중국 베이징까지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북한은 핵무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30에서 40여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10개씩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200개에서 1000개가량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내몽골이나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서 베이징, 산동, 선양 등 중국 주요 대도시와 인접한 북한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이 더 위협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북한 대부분의 핵탄두는 북중 접경 지역이나 또 보이지 않는 기차 터널에 숨겨져 있어서 어느 곳에서 발사하는지 알 길이 없고 설령 발사 장소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북한의 최대 위협 국가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바로 중국인 상황이어서 현재 북한 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이 쏘아올리는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며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무력 충돌 상황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칫 북중 무력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과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중국과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핵이 사용되는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해야 하며 최소한 하나의 대도시급 이상은 파괴되며 또 한국과 대만과 같은 소규모 국가들은 중국과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경우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산업의 금자탑이 송두리째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지만 북한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북한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중 전면전이 일어나고 후방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의 지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된다면 북한의 부분적인 승리가 예상되며 최소한 베이징 근교까지는 북한의 영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막강한 육군의 숫자를 바탕으로 인해 전술 작전을 통해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홍콩, 대만이 모두 분리독립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과거 556국의 시대처럼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랜 동아시아의 역사 세월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뒤에는 중국 대륙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이 반드시 여러 개로 쪼개지거나 외세에 의해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지곤 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수나라, 당나라 등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가 붕괴했고 당나라의 제일 유명한 황제 당태종은 유언에서 절대 고구려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중국은 절대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중 간의 긴장 상황이 연출된 것은 모두 시진핑 정권이 장기 집권을 결정한 이후로부터 진행됐습니다. 과연 북중 국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 북중 간의 무력 충돌이 빚어지게 될 경우 또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황 때처럼 나라가 삼국으로 분열되게 될지 아니면 만주 벌판은 물론 산동, 한반도, 일본 간 사이까지 영향권을 넓혔던 고조선의 시기 때처럼 한반도의 대부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